시낭송의 시간인데요. 김미경 시인님께서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거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허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오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는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꽁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유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으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차분한 분위기를 바꿔서 좀 신나는 어디서 나본 노래고 솔직히 너 그래 너 생각처 만난 너 Yeah.
솔직히 yes 그래 yes oh yes
estoy dando un vacío sin ti. Quiero que me sientas cerca y así tus ojos en mí, amor mío.멈추지 않는 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네, 함께하고 또 멈추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함께 탱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 got faith in you now. It begins like a sentence.
여러분 그렇게 보셨죠? 네. 정말 이 분위기는 그대 맘을 잊을
가슴 아픈 추억이 더 있어 무슨 말을 할까 아무것이 바람만 보고 이 밤이 지나가도록 그대여 혼자 때면 너와 나의 굳은 약속 하지만 이렇게 날마다 홀로서 속이 되네 무슨 말을 할까 아무 말 없이 바람만 보고 이 밤이 지나가도록 기대여 혼자 고개만 숙인 채 지금 이 순간의 기억 속에 가득 잊혀져 가네 사랑이 떨어질 때면 너와 나의 굳은 약속 하지만 이렇게 날만 몰랐을 속에 하지만 이렇게 날만 몰라 네, 이렇게 호스키한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이번에는 노래가 아닌 마술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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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그맣게 소리하면 반응도 조그맣게 해보죠. 크게 얘기하면 좀 크게 반응이 나오고. 6기 졸업 축하드리고요. 원래 12월 달에 했던 거 좀 늦춰진 거죠. 그죠? 네. 아닌가 봐. 예, 짧게 축하 공연 하도록 할게요. 스타킹에 나왔던 마술을 한두 가지 하고 길에서 나왔던 그 가스불 마술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무대를 서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못 날아다녀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보여주세요.
그가 있어
34명이 입학하여 2021년 3월 4일 오늘 34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영국 이사장님과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열정으로 함께하신 서울외대 6기 원인들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며 학사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뒤로하시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김시화 석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그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우리 많은 내빈들을 초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료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외대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영국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대순 부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특임 김덕 특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시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총동문 회장님은 아까 이제 전화가 일정상 맞지 않아서 총동문 회장님은 참석을 못하셨고요. 5기 지금 6기인데 5기 회장 이대호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우리 원로님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시화 석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끝내주신 김시화 석자 교수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저희가 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김시화 교수님 감사한 꽃다발 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침이 있네요. 제가 사실은 중간에 여러분들 한번 강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롯데호텔 부회장 하시는 그 송영덕 부회장님을 모시고 제 강의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이 행사 도중에 아주 그 도움적인 장면도 봤고요. 또 김희경 우리 국장님의 그 시 낭송도 봤는데 제 친구들 또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살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살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떤 그 동중정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독교인이시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사시고 또 그 정중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나 명상 중에서도 항상 우리 김시화 교수님 매일 아침 저한테 그 좋으신 글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정적으로 묵상을 하면서도 그 시의 내용을 관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동중정 또는 정중동 이 두 개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많은 좋은 내용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맺은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사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힘이 되셨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느리고 해서 이것으로서 여러분들과 축하 또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김경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성열 총동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뻔하다가 네 오늘 또 자리를 못하셨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오기 회장님이셨던 네 이대회 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울예대 오기 회장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예대 6기 전과정 수료하신 원장님께 축하와 감사드리고요. 김영국 이사장님과 장배순 부원장님과 김시화 석자 교수님 좋은 과정과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것 감사하고 선후배님들의 함께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졸업 음악회에 출연하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덕특임 교수님과 모든 출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대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박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박인문 6기 원회장님의 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6기 졸업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원원님을 대표해서 답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기 원회장 박인문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며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풍성함이 여러분 과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오르기까지 김영복 이사장님, 장대순 부원장님, 김시화 석자 교수님, 김덕 문화예술단 단장님, 그리고 오기 이대호 회장님, 그리고 그동안 좋은 강의를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오늘 좋은 공연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헤어짐도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작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런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6기는 앞으로 김수복 수석부회장님과 정영영 감사님, 임원 및
원우님들과 함께 선배님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7기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는 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윤모 1기 원우 회장님의 답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수요증과 수료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강태연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은 김영국 이사장님, 수료패는 장대순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원우 순서대로 제가 몇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두 주셔주시기 바랍니다.